겨울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리랑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인데요. 저희 가을소리에 대한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드릴게요. 가을소리의 가을은 하는 일마다 모두 복이 온다는 뜻으로 소리로서 여러분들께 오늘 복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가을소리는 제주도를 모티브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 영주 십경가라는 노래입니다. 제주도의 10가지 절경을 노래 가사에 담아봤는데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저희 가을소리 3명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이니만큼 좀 잔잔한 분위기를 준비해왔으니까요. 눈을 감고 감상해주시면 좀 더 제주를 더 코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 첫 곡 영주 십경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찾아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우, 그래도 첫 곡이 끝나는 동안 조금 많은 분들이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셨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월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다월소리의 다월은 하는 일마다 모두 복이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서 여러분들께 복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복 받을 준비 많이 되셨나요? 아, 이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복을 많이 가져가시지 못할 텐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복 많이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